아니, 오늘은 느낌이 지금 마주 앉아 계신 분도 그런데 뭐 남편 바람 동창회 하는 날 같아요. 뜨는데. 제가 지금 소송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준비하기 전에 좀 이게 잘 될지, 뭐또 어느 쪽으로 이혼 하는지. 소송이야? 아니면 상간녀 소송이야? 뭐야? 상간녀 소송을 좀 하려고요. 근데 리스크가 조금 적은 쪽으로 조금 가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준비하기 전에 증거가 있나 보죠. 잡으셨죠? 이런. 네. 소송을 할 때에는. 네. 근데, 조금 제가 이상한 게 있어서 남편 나이 좀 물어볼게요. 남편이랑 지금 본인 나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오늘은 진짜 오는 족족이 다 남편이 그 모양이네. 각종 바람이 다 오시는 것 같아. 요즘은 힘든가요? 뭐. 그래, 하루에 10명을 보면 한 6명은 다 내가 피든 너미 피든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드린다. 잠깐만. 네네. 지금 남편이 60세예요. 네.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한살 차이 나시네. 아이고. 네. 지금 주신 사주로만 볼것 같으면 남편분이 회사에 있더라도 고위직에 있을 뿐이고 또 개인 사업도 좀 겸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 생활만 한다라고. 그리고 능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이 나쁘지 않은 분이고 이분이 그렇게 뭐 노래방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신데. 아니신데 지금 바람이 나서 상간녀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 근데 나는 이 사람 사주팔자에 그렇게 바람날 게안 보이네요. 한 번도 그렇게 뭐 나보다 유흥이나 이런 걸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상대는 누군데? 그 초등학교 동창생이라는 것 같아요. 동창생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바쁘게 지내다가 한 한참쯤에 이제 동창 그 연락이 돼서 모임을 이제 나와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5년 정도 됐나? 근데 항상 뭐 집에도 뭐일 끝나면 집으로 와서 집에서 쉬는 걸더 좋아하고, 뭐 주말에도 뭐 외출은 거의 안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 주말에 약속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꾸 이제 밖으로 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설마 무슨 뭐 여자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밤에 이렇게 뭔가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막 자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뭐 전화를 뭐 비번을 걸어놓는 그런 성격도 아니어서 그냥 문자 하나가 써서 이렇게 봤더니 뭐 자기야 뭐지? 그러고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싶어서 이제 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미안하다. 동창생인데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좀 실수가 된것 같다.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그래서 넘어갔어. 그랬는데 그 뒤로 또좀 지났는데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좀더 화를 냈어요. 처음보다는. 왜 동의한다고 그랬더니 왜 아직 안 하냐. 그랬더니 아니 이게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갔다. 진짜 정리할 거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오해할 만한 사이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안 넘어가는 걸 이제 꼭 3년 넘겼어. 그랬는데 한 1년쯤 좀 조용한다 싶었는데, 그래도 좀 이제 의심은 안 풀렸지만, 근데 가족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다고 못 가게 된다는 거지. 어쩌면 미루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랬는데, 그날 이제 가족끼리 여행 간다고 한날 이제 자기는 회사 일이 있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회사에 있으니까 뭐 식사나 이런 게좀 그럴까 봐
좀 이렇게 도시락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 그 사람들하고 조금 먹으라고 하려고 하는데 없더라고요. 문도 닫아져 있고. 뭔가 싶어서 이제 연락을 해보려다가 이제 좀 싸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카드내역이나 이런 거다 뒤져봤더니 여행 갔더라고요. 가족여행 하는 시기에 오히려 두 분이 여행을 갔다. 네. 그럼 벌써 두번 걸린 거네요? 그쵸. 두 번, 그러니까 세 번째 걸린 거였죠, 그게. 세번 그쵸. 세 걸린 번째 거고, 걸렸던 그치. 거였죠. 그래서 정말 너무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막, 이제 그때는 막 화내면서 울면서 막 따졌어요. 어떡해. 내가 생각해도 진짜 그 배신감 안 된다. 몇 번을 걸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애들하고 가족여행 가야 되는데 응. 그년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막 하다가 이제 터졌어. 이렇게 뭔가 약간 서운한 소리를 하길래 너는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난리도 쳤어요. 애들 이제 본 앞에서는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정말 이제 손이 바리바리로 빌더라고요. 진짜 정말 내가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게 왜 어쩔 수가 없는 일이냐. 애들하고의 약속이 더 우선이지. 어떻게 그 사람하고의 약속이 더 우선. 내가 만나겠다, 그 여자를. 근데 그 여자도 누구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했더니, 진짜, 절대, 내가 진짜 이번에는 확실하게 용서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또 믿었어요. 나머지 뭐, 다른 생활들은 저도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봤지.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있다가 또, 또 걸린 거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문제가 심한 게 아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막 아빠한테 너무 실망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참으면 될걸한 번인가? 아들은 이제 그동안에 걸린 걸 모르니까. 애들은 다 아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번 일이 아니면 매사에 잘했어. 일도 잘했고, 애들한테도 네, 잘했고, 너무 잘했어요. 남편으로서도 잘했어.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원래 그런 낌새가 있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참아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애들이 알게 된 것도 저는 이해는 가. 우선 나이가 어린 애들이니까. 또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엄마가 좀 한번 참아주지라는 생각. 그 과정은 모르잖아. 여태 참아온 거는 모르고, 그렇다고 뭐네 아빠가 이렇게 죽을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아직 살지 말지도 결정 안 되니까. 우리 엄마가 분하고 화가 나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 같고 병신 같고 하니까 상간료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건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바람날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 남편이 돌았으면 후회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네, 빌때 보면 진짜 정말 정말 진심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내가 한 행동,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뭐가 되면 그 순간을 못 넘어가고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그래놓고선 또 후회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색을 밝히고 바람난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은 왜이 상황이 있고 스스로 발을 빼지를 못하고 상황 정리를 왜 못하고 이렇게 질질 계속 끌려가냐? 성주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고요. 지금 올해 나이가 이제 60세기 때문에 아까 4년 4년 전부터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4년일까 5년일까 그때에 내가 집을 개수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벽을 혹시 건드리거나. 네, 그 안방 쪽 그게 좀 안방을 좀 넓히려고 그쪽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벽을 허물었어요. 벽을 허물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동법이 나는데, 특히나 안방에 벽을 허물면, 안방은 예전에는 이제 그 대들보, 대천마루 대들보에 성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안방과 거실의 그 틈에 있는 그 벽, 또는 안방의 벽, 이런 것들에 성주가 앉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예로부터 성주가 산란하면 대주가 산란하고, 지신이 산란하면 이제 기주가 산란하고, 안 땅이 산란하면
안 땅이 살아나면 자손이 살아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원리예요, 원리. 근데 지금 딱그 틀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의 가옥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안방의 벽이에요. 안방의 벽. 근데 안방에 보통 이렇게 지금 뭐 타워형 아파트라도 조그마한 베란다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베란다는 집이라 할수 없어요. 말하자면 현재의 베란다는 옛날 구가옥 구조로 따지면 그 용도는 마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의 한 켠이 허물어진 꼴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 안방의 벽을 텄을 때나 집안의 주요한 부분의 벽을 건드리면 그 집의 아들 또는 대주가 사업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정신 찬란한가 내 맘과 같지 않은 이러한 그런 주변 상황이 어지러지고 가세가 기울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나는 이 사람 사주, 당신 남편의 사주 자체에서는 인간됨으로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가정 안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기운이 나의 두손두 발을 내 뜻대로 못 가게 만든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거나 저렇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편이 똑바르면 되는 거거든. 근데 남편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지금 성주의 지신의 동법이 너무 크게 나 있는 거야. 자, 본인이 상간녀 소송을 할것 같으면 상대도 유부녀라 그랬어요. 그 상대 역시도 당신 남편한테 상간남 소송을 맞대응으로 100번 들어올 겁니다. 그랬을 때 당신 남편이 잃어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회적인 명성, 지위, 일적인 부분, 금전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철저히 비밀로 이 지금 소송 관계를 철저히 비밀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당신이 아들이 둘이 계실 텐데 특히나 첫째 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여리디 여리디 열이 나요. 네, 너무 소심해가지고 하고 열리고 그리고 이 아이는 아빠가 형이고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너지거나 가정 안에서 퇴출당하거나 이혼을 해서 그랬을 때에는 아들도 같이 무너져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성주라는 게 그 집의 대주이면서도 장남을 건드리게 돼. 남편이 이렇게 바람나는 시기에 우리 아들이 성적이 뭐 갑자기 훅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교우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병세를 앓았다든가 이세 가지 중에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중엔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집은 약하게 봤는데 지금 이 집은 너무 뚜렷하게 받는 건이 집의 성주를 받들던 집안이에요. 시댁 자체가. 지금에는 그러한 그 내막 보여지는 형상은 이제 아랫대로 내려오면서 없다 할지라도 이 집안 자체 윗대 할머니 때까지는 물 떠놓고 떡을 쪄놓고 이렇게 가을이면 가택고사를 지냈던 성주가 있던 집안에서 지금 이렇게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고 집안이 나는 베란다를 텄지만 거실 베란다를 트는 것도 사실상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원래 아파트가 입주하는 단계에서 확장형으로 나온 거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있던 베란다를 트는 집이 발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트는 거는 권하지 않는다. 베란다 트는 거는 권하지 않는데 더더욱이나 본인은 지금 안방 베란다를 트셨어요. 그래서 성주가 뒤집어졌다. 그러니 저는 기주한테 기왕지사 세 번을 찾고 네 번을 참았는데 네가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이 살겠나.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꺾어가는 것을 네가 눈 뜨고 보겠나. 응? 네 인생이 억울하고 분한 것은 알겠는데 내가 상간녀가 어려워서 무서워서 소송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지켜야 내 자식을 지키니까 한 번만 더 참자. 그렇다고 이 상황으로 어떻게 계속 살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남편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여자랑 두번 다시 연이 끊기면 자연히 우선 당신이 그동안 겪고 받은 스트레스가 다 지워질 순 없지만 그거는 내가 묻으려면 묻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 조금 안정화될 수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지금 힘들더라도 내 말을 따라주기를 바라고요. 우선은 이 성주부터 안택을 하셔야 되고 동법부터 잡아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당교라고 하죠.
이렇게 끊어내는 거, 2년짜리 끊어내는 것은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언제 하는지, 뭐 이런 거를 본인이 알아서는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은 김에 한 번만 더 참읍시다. 한 번만 더 자식 위해서. 제가 다시 말하면 남편이 그렇게 못된 놈이 아니세요. 아닌데 지금 성주가 뒤집어지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 집의 성주를 받들던 그 기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벌도 화도 크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제말 믿고 따라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보실래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가서 조금만 일찍 왔어도 마음고생 덜 했을 텐데요. 설마설마 하셨던 거죠. 원체 반듯한 사람이니까. 그래, 그렇게 합시다. 도와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